용산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병참기지에서 미군정을 지나 미군사령부로 침략의 역사를 지닌 회한의 땅, 국방부가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이제 대한민국 국가지도자의 집무실이 위치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 집무실을 이곳을 가리키며 중요 시설 위치에 대해 공개 발언합니다.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국가 최고 지도자가 위치한 이곳 용산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겪은 용산에 정체불명의 이 구조물 도대체 누가 언제 왜 설치했을까요? 손바닥 왕자 갑자기 자라난 흰 눈수 온갖 기행을 일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과연 이 같은 회개한 일이 없었을까? 오방신에 심취한 자들의 도시 용산의 기암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